again, in the first half, I started getting tears in my eyes because I was so emotional, and to play a game like this against one of the best teams in Korea, it's amazing. Angchol이 오른발로 뛰어줬고요. 중앙에서 김준수 슛! 살아있어요. 살려내고 있는 힌터즈고요. 자, 다시 한번 김현주 선수 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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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방커의 선제골.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홈팀 울산입니다. 무릴로가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고요. 나스가 지금 조현우 앞에 있는다는 건 문전에 강하게 볼을 붙일 확률이 높아요. 코너킥 띄워줬습니다. 헤더! 골!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네, 결국 세트피스 코너킥에서 날카로운 무릴로의 코너킥을 나스 선수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방향만 살짝 돌리면서 경기는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스의 다섯 경기 연속 골이 터졌습니다. 1대1 균형을 맞추는 나스의 수원의 끝입니다. 네, 위치 선정을 조현우 선수 앞에 딱 자리 잡고 있다가 길이 연결되는 그 타이밍에 딱 앞쪽으로 빠져나와면서 머리만 방향만 살짝 돌려놨던 나스인데 네, 기가 막힌 헤더 동점골이 나왔네요. 예, 직접 공식이죠. 무릴로의 어시스트 나스의 동점골. 윤빛바람 짧게 돌려줬고요. 홍철 왼발 크로스 막아냅니다. 라스가 쫓아가 보는데요. 살려냈어요. 라스 2대1 찬스입니다. 라스와 양동이 함께 나옵니다. 골트에스 안쪽으로 양동이요. 양동이요. 중앙에 라스. 라스 슛! 골! 역전골이 터집니다. 라스의 멀티골. 수원의 FC가 2대1로 앞서갑니다. 지금도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볼을 끊어낸 이후에 라스와 함께 양동이는 컴비네이션 플레이. 양동이도 욕심내지 않고 도움을 하나 추가하면서 라스 선수가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 FC가 완벽히 달라졌습니다. 2대1로 역전하는 수원의 끝입니다. 여기서 중앙에서 김기 선수가 안일하게 대처하자마자 네. 중앙이 한번 열렸고 라스의 멀티골 올 시즌 이렇게 되면 11번째 골이고요. 득점 랭킹 1위로 올라서게 되는 라스입니다. 라스 정말 무섭습니다. 네. 배재우 뒤쪽으로 전다. 이런 패스가 끊기면 위험한데요. 양동현입니다. 오른쪽에 라스가 있어요. 김기를 제치면서 흘려줄 걸.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라스가 전반에만 세 골을 몰아칩니다. 네,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울산을 상대로 수원 FC의 무서운 공격이 다시 한번 폭발하면서 네, 라스 선수 여기서 조현우가 극도를 줄이고 나오긴 했지만 반대편 공격으로 가볍게 침킥으로 전반전에 헤드트릭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영재의 어시스트가 함께 기록됐고요. 여기서도 확실히 득점 감각이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슈팅으로 전반에만 헤트트릭을 완성하는 라스. 라스가 K리그1에 폭격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이른 시간에 울산의 선제골이 터졌다만 해도 울산이 오늘 경기를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네. 수원의 FC가 그대로 세 골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좀 3대1로 리드를 하네요. 전반기와는 완벽히 다른 전반기 맞대결 당시와는 완벽히 발목 상대 모습 보이고 있는 수원의 FC. 그 중심에는 라스가 서 있습니다. 동철의 수비 옆으로 찔러줍니다. 무릴로 돌아서면서 밖으로 제쳐냅니다. 다시 오른쪽 측면 정동호 무릴로 중앙에 움직임이 있어요. 정동재 라스 돌아서면서 라스입니다. 라스 슛! 골! 내게 수 없는 하루를 만듭니다. 네 번째 골을 기록하는 라스 5대1로 도망가는 수원의 FC입니다. 박스 안에 괴물 지금도 좀 박스 안에 이영재 선수가 패스 넣자마자 부드럽게 턴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로 오늘 경기만 네 골 잡아내고 있는 라스입니다. 믿을 수 없는 하루입니다. 라스가 오늘 경기 이미 주인공전인을 예약하고 있습니다. 네 골째. 그것도 후반 초반에 전반의 기세를 구슬을 이어가는 라스. 이 터치가 엄청났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신장 자체가 195의 장신인데 이영주 패스 이어받자마자 용기속 불빛으로 완전히 속여냈고 골문 한번 쓱 보고 난 이후에 강력한 슈팅.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완벽하게 불빛을 제쳐내면서 각도를 만들어냈고 조현우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공략했던 마지막 피니쉬였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지금 김기휘와 불빛의 중앙 두 벽을 라스 선수가 완전히 제대로 농락하고